세상의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흐르는 통로가 존재한다네. 현자들은 그것을 황금의 길이라고 부르지. 명금술은 단순히 말해 황금의 길을 다루는 방법. 자네가 현자가 되고 싶다면 황금의 길을 이해하고 연금술을 다뤄야만. 칼리나리는 현자들의 도시예요. 도시 곳곳에서 현자들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죠. 도착했어요. 이곳이 바로 칼리나리의 자랑, 현자의 탑이랍니다. 어서 오게. 지혜의 길을 함께 걷게 된 동료들이여. 오래전 어두웠던 과거가 저물고 일곱 신들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 이후 이 땅에 수많은 종족이 피어나고 저물었다네. 널 이미 잘 알고 있어. 수많은 대륙이 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 스승님께서 계셨다면 아주 실망하시겠구나. 탑을 내려가. 그리고 떠나. 여전히 우리를 하찮게 보고 있군. 탑을 위해 이 이상은 허락하지 않겠어. 얼마나 비참한 풍경인가.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별이 비천한 벌레들로 인해 여전히 오염되어 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절규하라, 필멸작이여! 사고의 지평 넘고 경계에 도달한 자여. 인지와 통찰의 환희가 그대를 마중하리라. 지킬 거야. 그게 내 의무니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지.